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순회 모금이 오늘 열 번째로 옥천에서 열렸습니다. 눈 내리는 궂은 겨울 날씨 속에도 온정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눈이 내리고 칼바람이 부는 매서운 날씨도 따스한 온정을 나누려는 주민들의 발길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6개월 동안 차곡차곡 모은 용돈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든 아이들의 표정이 해맑습니다. 마음을 전하려고 앞다퉈 줄을 선 아이들의 저금통들로 모금함은 금세 가득 찹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어서 기뻐요. 친구들끼리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불우이웃을 도우려는 고등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본인도 몸이 불편하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부를 결정한 장애인들까지 이곳을 찾으며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사회적 약자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그런 것들 맞춤으로 오니까 너무 기쁘고 좋더라고 해서 저도 거기에 좀 한몫을 하고 싶어서. 모금액은 독거노인과 결손가정 같은 주변 불우이웃들의 겨울 난방비와 의료비 등에 쓰이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 이상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마음에 오히려 뿌듯하고 고맙기도 하고 있습니다. 군인 700여 명의 마음이 모여 1억 7천만 원이 넘는 모금액이 쌓였습니다. 올해 순회 모금은 내일 청주를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